2 1 상민기적 최상민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들은 제가 직접 쓴 손글씨입니다. 이 점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영상에서는 다 자막을 넣었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자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7일이니까 거의 두 달 정도를 제가 악필 교정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 책의 그 교육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 53일 걸리는데 4일 정도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손글씨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은 손글씨 기본 규칙 익히기. 2는 기초 손글씨 연습. 와, 씨, 너무 많은데? 미쳤나봐. 파트 3는 또박또박 따라 쓰기. 파트 4는 문장 또박또박 따라 쓰기. 파트 5는 문단 또박또박 따라 쓰기. 파트 6는 시 또박또박 따라 쓰기. 총 이렇게 6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2부터 파트 6까지는 그냥 따라 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파트 1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 1에서는 나에게 맞는 펜 찾기, 연습할 노트 고르기, 그리고 글씨 쓸 때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는 기본 규칙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일단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은 높낮이가 맞지 않는 글씨고요. 그리고 이쪽은 높낮이가 맞는 글씨입니다. 위아래로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에 높낮이가 맞으면 이쁜 글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음과 모음의 비율 맞추기. 이쪽은 비율이 맞지 않는 글씨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율이 맞는 글씨입니다. 이런 규칙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손글씨가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손글씨를 엄청 막 잘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권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 우선 맨 처음에 연습했을 때는 이런 그리드 노트에다가 연습을 했습니다. 약간 모는 종이처럼 생긴 이 노트에다가 연습을 했고요. 이 노트에다 연습하니까 그 글씨의 비율 맞추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시 따라쓰기 연습을 할 때는 이런 그냥 줄 노트에다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을 보면 연습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난 악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연습해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한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글씨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글씨를 썼었고, 그럼 이제 오늘 다 끝난 오늘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펜으로 똑같은 이 글자들을 전부 써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주일이 지났을 때도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째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요. 자, 이걸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에 굳은 살이 지금 100일 정도로 열심히 썼고, 책에서 연습하라는 그 양에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뭐 글씨를 엄청 잘 쓴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제가 평일에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와서 뭐 채팅으로 원하는 문장이나 시 같은 거 이런 거 써주시면 준비해놓은 종이랑 펜이 있거든요. 그걸로 써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면서 노력을 계속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목표도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뭐 손끝이 하나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연도 목표 중 하나인 악필 교정, 이거는 뭐 거의 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번 연도 목표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목표에 도전하는 걸 계속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도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까먹지 않고 보러 오실 분들은 보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민기족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